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 후 남은 장애에 대해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가 있죠. 바로 장애연금 제도인데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장애 심사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나 인공방광에 대해서도 장애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팔다리 기능장애와 신장투석요법의 판정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한편 개정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평가 정밀검사는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시기에 맞는 치료를 하게 함으로써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발달 지연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들의 양육 지원을 위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새 기관은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심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명 누림하우스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경기도가 장애인 자립 인식 개선 영상인 선우 씨와 응용 씨의 누림하우스 이야기를 제작해 유튜브에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번 영상을 제작한 누림센터는 심한 장애가 있더라도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 24입니다.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활동지원사의 시간당 서비스 단가도 5.2% 인상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전합니다.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서비스 대상자가 1만 1,000명 늘어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14,800원에서 15,570원으로 5.2% 인상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로 장애인 활동지원 법률에 근거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지만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장애인 활동지원법을 올해 6월 개정했습니다. 퇴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주는 가산급여도 늘릴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돌봄 서비스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에서 주간 활동 서비스를 받으면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차감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설명입니다. 중도장애인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중도장애인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88%가 중도장애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장애인 10명 중 9명은 질병과 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삶 도중에 장애를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는 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으나 의료와 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중도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 복귀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정책적인 재현을 이어가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척수장애인을 비롯하여 중도장애인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는 많은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등 필수적인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중도장애인을 위한 사회복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0년간 저희가 민간에서 주도해왔던 이 중도장애인 그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서울특별시가 선도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서울시 박마루 명예시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종입니다. 장애 청소년들이 스마트팜을 통해 4차 산업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꿈나눔 팜 발표회가 개최됐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 청소년들의 IT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28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장애 청소년 꿈나눔팜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꿈나눔팜은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이 장애 청소년들의 IT 역량 강화, 4차 산업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스마트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첫 시작된 꿈나눔팜은 코딩과 식물 재배를 합쳐 식물 유지 관리, 환경 모니터링 등 장애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IT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회에는 꿈나눔팜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성과를 나누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 사업을 진행하며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잘 살리고 미진했던 부분은 보완해 다음 사업에 더 많은 학생들이 꿈나눔 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스마트 팜 교육 사업의 대표 주자이자 좋은 선례로 자리 잡아 다양한 코딩 교육이 개발되어 선한 사회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꿈나눔팜 식물키트 전시, 스마트팜 진로교육 강연 등이 펼쳐지며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종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 이어가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행동을 재개했는데요. 이들이 지하철로 나선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덕철을 연예해 주십시오. 나 덕철들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 끌어내지 않고. 저희는 이곳에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민 선전전을 252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특별하게 오세훈 소주장이 무정차를 이야기 않았을 때는 평화롭게 진행된 선전전에 불과했습니다. 그 선전전을 252일을 했는데 갑자기 오세훈 시장이 무정차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또 바로 휴전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우리를 전쟁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전쟁. 탑승 못합니까? 예, 예. 아, 지금 탑승 거부하겠습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즉시 시위를 종전하고 역사만으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거 부름시에는 공사는 부득이 열차 탑승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에 통과될 예산을 함께 기대하면서 기다려보자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0.8%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이고 기획재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그 예산의 권한을 가지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의도된 폭력을 유발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동료들 우리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무대응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유발하더라도 비폭력으로 우리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다 비폭력 행동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정답지 행동은 통행 나면 나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야. 모든 편의대로 상반적 진강단의 각 분에서 오전 시장에 조동한 수용과 그리고 합성역으로 전환해서 우리는 오후 2시부터 밤 늦게까지 그리고 내일 아침 새벽까지 이곳을 지키면서 합성역과 오전 시장에 이 법원 조동한 수용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공개해 주시고 오후 2시에 오는 더 많은 국민들이 이곳에서 한 문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을 멈춰주십시오. 보장해 주십시오. 서울시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고 전 장현은 진정성 있는 대화와 예산 반영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당사자들의 자세한 속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지하철 행동을 본격 재개했습니다. 지난 2일 전 장현은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입법 쟁취 1박 2일 1차 지하철 행동을 재개 선언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1년 1월 전 장현은 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이 추락한 참사 이후로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반영할 것을 국가에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12월 세계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서 해당 내용이 담긴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회는 2023년도 예산에 장애인 권리 예산 약 1조 3,044억 원 중 51%에 해당하는 6,653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정부에 가로막혀 최종적으로 통과된 증액안은 최초 요구안의 0.8%인 106억 원에 그쳤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권리 예산의 요구, 비장애인이면 누구나 누리는 이러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해야 된 그 기본적인 영의 수준의 예산에서 저희는 0.8%의 예산으로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2023년도를 맞이해서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에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전 장현은 열차 탑승 시위를 펼치려 했으나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막아서며 저지당했습니다. 바로 서울시의 무관용 원칙 때문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내년까지 서울교통공사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 장현의 의도적인 열차 운행 늦추기를 중단하라는 강제 조정안을 냈습니다. 또 전 장현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 넘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킬 경우 1회당 5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전 장현은 재판부의 조정안을 일단 수용하기로 하고 지하철에 5분 내에 탑승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조정안 수용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 여파로 전 장현은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에 막혀 지하철 행동을 저지당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시위를 해산하라는 안내 방송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평화적인 지하철 행동을 보장하십시오.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십시오. 즉시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방으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거 부름 시에는 공사는 부득이 열차 탑승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들의 불편도 잇따랐습니다. 시위로 인해 지하철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서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학교 갈 때마다 계속 몇 분씩 이렇게 지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시험에도 늦은 적이 있고 수업 평소에도 이렇게 좀 자주 늦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알아봐주고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거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조금 이렇게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불편하게 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하철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예고된 상황.
전장현은 정부와 서울시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시민 선전전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간과 그 시간만큼은 열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그 정도의 시간은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22년째 넘어가는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한편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조정안 불수용과는 별개로 교통약자들을 위해 내년까지 인력 일동선을 100% 확보할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종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 5만 가구에게 올해 연탄 쿠폰을 가구당 7만 4천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등유 바우처 지원 5,400가구에 대해서도 등유 가격 인상률과 평균 등유 사용량인 400리터를 감안해 가구당 33만 천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 금액은 수급 가구에 기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탄과 등유 구입 때 카드로 결제하면 되는데요. 한파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 지원도 강화됩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대해 난방비 52억 9천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습니다.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도 상향해 1월 1일부터 함께 시행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합니다. 특히 기본 재산 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구분해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 재산 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시행 중이며 결과는 올해 시범사업을 설계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기간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31일까지며 대상은 서울에 사는 13세 이상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입니다. 우선 참여자의 나이와 돌봄 가족 여부 등을 통해 대상자인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 돌봄 대상과 돌봄 과정에서의 어려움, 지원받고 싶은 도움 등을 객관식으로 설문합니다. 설문조사 이후에는 심층 면접을 진행하며 설문 응답자 중 희망자를 선발해 집단 면접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가족 돌봄 청년이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봉사를 통해 따뜻한 나눔을 전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권용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28일 고양국제꽃박람회장 전시실에서 고양시 관광협의회가 주최한 사랑나눔 봉사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무려 18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뜨거운 나눔 열기가 넘쳐났습니다. 아침 9시 전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봉사하러 나와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네요. 오늘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많은 분들께 좋은 물건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 힘내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뵙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연말 이렇게 뜻깊게 보내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같이 고생 많이 하고 이거 받으신 분들한테 따뜻한 마음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억여 원 분량의 각종 생필품이 대형 트럭에 가득 실려 행사장으로 도착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쉼없는 손길이 더욱 분주해집니다. 경기도의회 도의원이기도 한 고양시 관광협의회 오준환 회장은 수개월간 노력한 끝에 희망나눔 봉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번 나눔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삶도 어렵고 다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봉사자분들과 물건을 받으신 분들과 다 사랑을 나눔으로써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사회, 서로 온정을 나누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80여 명 시민봉사자들이 정성으로 소분하고 재포장한 사랑나눔 꾸러미 1,500여 개를 기초생활수급 과정 등에 전달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한편 나눔에 동참코자 밀키트 200개를 기부한 기업인이 있었는가 하면 식당을 운영하는 이종옥 씨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180인분의 따뜻한 점심 식사를 무상 제공해주며 나눔의 온도를 높였습니다. 저 몸봉사는 사실은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몸봉사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거구나, 몸봉사라는 게 해서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나눔의 열기가 곳곳으로 번지며 연말연시 한파를 무색하게 만드는 현장에서 복지TV 경기방송 권육찬입니다. 지적장애인들이 자신의 꿈을 작품으로 펼치는 전시회가 강원도 횡성에 마련됐습니다. 횡성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제3회 작품 전시회 및 나눔 행사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횡성군청과 횡성군 장애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1년간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이용한 이용자들이 만든 작품 전시와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방문객이 장애인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와 경품 룰렛 등 다양한 참여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감동을 전하는 희망 음악회가 개최됐습니다. 보도에 손수진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방면 한빛문화예술단 대표는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3층에서 지도하고 있는 장애인들과 함께 희망음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초청 공연자로는 한빛문화예술단 난타팀 및 한국무용팀이 수고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은 그동안 배워온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빛문화예술단들은 자주 장애인들과 소통하는 문화적인 행사를 가져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며 2023년도에는 장애인과 부모님 비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도 개발하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복지TV 뉴스 손수진입니다.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손길들이 더해지며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역시 기업과 단체, 개인의 기부가 온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월 1일과 5일 전남도 청광장과 여수시청 앞에서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전남이라는 슬로건으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전남 사랑의 온도탑 목표액은 99억 2천만 원으로 나눔 목표액의 1%에 해당하는 9,900만 원의 성금이 모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며 100도로 올라가면 목표액인 99억 2천만 원을 달성하게 됩니다. 전남 22개 시군 전역의 기관, 단체, 기업, 개인 등 각계각층에서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사랑의 온도탑을 달구고 있습니다. 나눔 캠페인은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62일간 이어지며 전남은 지난달 29일 기준 614억 4,400만 원이 모여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끓는 점에 반을 넘은 61.9도까지 올랐습니다. 유난히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 겨울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2023 나눔 캠페인과 전남사랑의 온도탑 최종 온도가 몇 도를 달성할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의연입니다. 검은 토끼의 해 2023년이 시작됩니다. 모두 다 이루고자 하는 바를 껑충 뛰어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하고 힘찬 2023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